안녕하세요. 온대기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처럼 여름엔 덥고 습하며 겨울엔 춥고 건조한 기후가 떠오르는데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지중해관은 온대기후 중에서도 지중해성 기후 지역을 제안한 곳입니다.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에 덥고 건조하며 겨울에는 온화하고 수분한 특성이 있습니다. 유럽의 지중해 연안 지역, 미국의 캘리포니아, 호주 일부 등 좁은 지역이지만 남북반구에 골고루 나타나는 기후입니다. 여름이 덥기도 하지만 습도가 낮기 때문에 그늘에만 가면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반면 산불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여름철 기후 특성 때문에 지중해 연안에서는 여름철 뜨겁고 건조한 열기를 피하기 위한 문화가 발달해 있습니다. 지중해 하면 떠오르는 새하얀 벽에 파란 지붕의 집들도 햇빛을 반사시켜 열기를 차단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입니다. 식물들도 여름철에 고온 건조함을 견디기 위해 나무의 키가 작고 잎도 작고 좁으면서 표면에 광택이 있는 큐티클층이 발달한 경엽수림이 지중해 지역에 주로 분포합니다. 여기 국립생태원의 지중해관은 유럽 지중해 지역을 비롯한 남아프리카, 캘리포니아 연안, 카나리 제도, 호주 등 지중해성 기후의 생태환경을 재현한 공간입니다. 지중해성 기후 지역은 육지 면적의 1.7%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식물 중에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입니다. 특히 전체 지중해 식생대 면적의 64%를 차지하는 지중해 지역에는 약 2만 5천여 종의 식물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 들어서면 허브 식물, 올리브 나무, 유칼립투스 등의 향기로 지중해를 먼저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외에 300여 종의 식물과 7종의 양서류도 만나볼 수 있으니 이곳에서 지중해의 향과 싱그러움에 매료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